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려면 몇 개의 부품이 조립이 되어야 할까요? 내연기관차의 경우 통상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전기차는 1만 5천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각각의 부품에는 저마다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크기도 아주 작고 가격도 몇백 원에 불과하는 그런 부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부품이 바로 그런 부품인데요. 차종에 상관없이 트렁크를 열어보면 보이는 바로 이곳에 있는 이 부품인데요. 드레인 홀 플러그라고 불리는 부품입니다. 차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날엔 꼭 한번 점검을 하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부품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관리가 되질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연식이 조금 오래된 차량들의 트렁크를 열어보면 보는 것처럼 트렁크 테일게이트의 안쪽 끝단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이 차는 구멍이 모두 두 개인데 구멍 주변으로 녹이 슬어 있네. 또 다른 차를 살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드레인 홀 플러그라는 부품이 모두 세 군데에 끼워져 있는데 그럼 구멍은 왜 뚫려 있고 또 이 차에는 드레인 홀 플러그가 왜 끼워져 있는 걸까? 먼저 트렁크의 안쪽 테일게이트의 트림 커버를 벗겨보면 철판과 철판이 맞닿아 그 사이에 틈이 만들어져 있고 틈 사이에 리어 와이퍼 모터와 리어 램프 그리고 번호판 램프 등이 자리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세차를 하거나 비가 올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이 공간으로 물이 유입이 될 수 있겠지. 만약 물이 배출이 되질 않고 고이게 된다면 부품이나 전기장치에 손상을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 테일게이트의 하단에 구멍을 만들어서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이 구멍을 드레인 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구멍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물을 어떻게 배출시킬까 싶지. 그 해답은 드레인 홀 플러그의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 클린 모양으로 된 플라스틱의 사이에 얇은 고무판이 결합된 정교한 형태로 돼 있어서 드레인 홀 플러그를 구멍에 결합을 시키면 평상시에는 구멍이 닫혀 있다가 물이 유입이 되면 얇은 고무 패킹이 물의 무게에 밀리면서 물이 배출되게끔 돼 있는 거야. 이해가 쉽게 내가 여기 페트병에 구멍을 내고 드레인 홀 플러그를 끼워 놓았는데 페트병에 물을 채워볼게. 보는 것처럼 고무패킹이 물의 무게 때문에 살짝 들리고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럼 굳이 구멍만 내놓아도 될 걸 왜 이런 플러그를 끼워 넣은 걸까? 자동차는 고속 주행 시 공기를 상하 좌우로 밀어내기 때문에 리어 범퍼 부에 와류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때 와류 전에 배기가스가 차체 뒤쪽에 작은 구멍이나 부품 장착 후 틈새를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2011년 한때 그랜저 HG 차량에 배기가스 유입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 드레인 홀 플러그가 적용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행 중에는 공기의 압력으로 고무패킹이 닫혀있다가 물이 고이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지. 가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이물질에 의해서 막히거나 부품이 오래돼서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차를 확인해보니까 세 개 중에 한 개가 빠져있더라고. 아마도 세차 후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타월에 걸려 분실이 된 것 같은데 부식이나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해보고 가격도 몇백 원 정도로 저렴하고 쉽게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 교체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부품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는데 내 차에 호환되는 부품 번호를 확인해서 부품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면 되겠지. 교체 방법은 기존에 끼워져 있던 플러그를 리무버를 이용하면 쉽게 분리가 되고 구멍 주변을 청소를 하고 방청제도 안쪽에 한번 뿌려주면 좋겠지. 그런 다음 새 곳으로 끼워주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크기도 작고 가격도 싼 부품이지만 이런 작은 부품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보이질 않아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데요. 내 차에 조금만 애정을 갖고 살펴보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